거짓에 넘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인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인가요?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 명을 받은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이 총독의 권한은 너무나도 막강해서 군대를 이끌 수도 있었고 또 재판을 통해서 사형 집행권을 내릴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도 총독에게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아주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막강한 권력자로 재판관으로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깊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질문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근본적인 접근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이유, 지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하게 나는 삶을 살고 싶다. 건강이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은 재물이 소중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명예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은 가족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참으로 소중한 거죠.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어떤 분이 이 외국에 나가실 때 이제 공항에서 출국 허가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곳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거죠. 패밀리 네임을 적어라. 그러니까 이제 성을 적어라였는 건데 가족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패밀리 네임,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다 이렇게 적으셨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결혼이 또 삶의 소중한 이유이기도 해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제가 예전 그 공동체 있을 때한 순장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 이야기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이렇게 나눌 때이 아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날까? 너무너무 궁금했었던 거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정말 신앙이 자라날까? 근데 하루는 화이트데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뭐 이렇게 날을 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장님이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학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 친구에게 사탕 줄 거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한참 이 아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탕 안줄 거야. 아주 단호하게 결정했다는 듯이. 아니, 사탕 주지. 왜안 줘? 그랬더니 이 아들의 대답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종교가 달라서. 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탕을 주는 것이 참이 종교가 다른데 이제 갈등이 되었던 거죠.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라는 그 순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요.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오늘 말씀에 가장 부각이 되는 이 빌라도는 무엇이 가장 소중했을까요? 빌라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잠깐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상실하게 될까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죠. 돈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그 자녀를 잃어버릴까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죠. 자존심, 명예, 이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가 되었다, 누군가 나를 건드렸다, 불같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개가 왜 짖는가? 짖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분야가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분야인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두렵다는 것 함께 표현한다는 거죠. 빌라도에게 소중했던 것, 빌라도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이 백성의 여론을 두려워했어요. 민심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까봐 그 사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진리가 이곳에 있는데, 진실이 이곳에 있는데 그 진리와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민심과 백성들의 밀란과 소요가 두려워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렇게 인생을 살아라라고 가르쳐주는 그 첫 번째는 진리를 위해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살아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인간 세상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재판하면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재판하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나의 결정, 나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니까라고 내 중심에 맞춰져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창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빌라도, 창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창을 가진, 무기를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창과 칼을 맡긴 것은 너의 삶에 윤택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칼을, 그 창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돕는 곳에 쓰라고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창이 될 수도 있고요, 칼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칼이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찔러서 피를 내면 그것은 해를 입히는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을 때가 있죠.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창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빌라도와 같이 지금 하나님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순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진리를 거짓에 넘겨주는 잘못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묻지 않고 행동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일을 처리했을 때는 늘 실수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민족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했다라면 아간의 죄를 미리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이 민족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묻고 기도했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실수가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갈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빌라도의 아내는 아마 영적으로 먼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하는 이 분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의로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도 그것을 느꼈고 남편인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의 일에 관하여 당신이 너무 깊게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아내는 돕는 배필이 맞습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이 성경적 가르침,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정말 아내의 위치는 남편을 돕는 역할 더 많이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앉아계신 사랑하는 남편분들,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순예배 제가 함께 동참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렇게 운전을 하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아내분들이 좀 이렇게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어머, 여보, 저기 주차할 곳 저기 있네요. 조심하세요. 지금 여기 우회전 하실 때 등등 많은 말들을 돕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돕는 배필의 말이 돕는 말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남자들이 고쳐야 될 점인데 저도 그게 그런 말로 안 들리고
마치 나도 그곳에 주차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저기 주차하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능력을 의심하고 있나? 뭐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거기 주차하지 않고 더 깊게 들어가서 주차했던 경험이 있는데 돕는 배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확실해졌어요.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원히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는 이때까지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 고난받으셨다라는 그 저주에 회유되는 회자되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빌라도가 자신이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었고 아내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준 것은 그는 진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두려워서 자신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고자 거짓된 진실을 거짓에 넘기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지위가 빼앗길까 봐 백성들의 민심과 소유가 일어나서 자신이 이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박탈당할까 봐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그것을 지키고자 내 명예를 실추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 이미지를 위해서 혹시 거짓된 모습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비록 손해를 입더라도 진리를 지켜야 한다.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진리와 진실을 거짓으로 넘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 번째는 죄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볼까요? 저는 죄 용서받은 자입니다. 저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음의 고백, 영적인 고백, 입술의 고백에서 늘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은 빌라도였어요.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너희는 누구를 원하느냐? 제안했던 것이 처음에 빌라도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한 명을 늘 사면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면해야 되는 때도 있었고 마침 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죄도 없는데 십자가 못 박으라는 요청 때문에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와 또 이 예수님 이 둘 중에서 당연히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정반대 일이 생기고 말았던 거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뜻이 아버지의 아들. 곧 누군가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죄인인 거죠. 살인을 저지르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 죄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지금 풀려나고 있어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 누구인가 했을 때 그 대상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풀려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풀려나고 있습니까? 죄인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왜 풀려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그가 십자가의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바라바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마땅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질문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실을 거짓에 넘기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 예수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구나.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도 이런 죄를 짓고 나서 다시 자신의 삶을 깨달아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대명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은혜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바라바뿐만 아니라 빌라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진실을 거짓에 넘기지 않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 이것입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도 살펴보았고 바라바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죽이려는 백성들 앞에서,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 단 한마디도 예수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걸까요? 지금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았기에, 마땅했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명하여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을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 한 분이, 치매 있으신 할머니 한 분이 길거리에서 발견되셨어요. 겨울이었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정말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던 할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시설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뭐 치매시니까 뭐 물어도 대답도 못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잠결에 이 할머님이 집 주소를 말하게 되신 거를, 정말 기적적으로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이 할머님이 아들이 다섯 명이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6년 전 실종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와의 아주 극적인 상봉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치매 할머니를 버렸던 거죠. 실종 계획을 가지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가입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실종자가 사망자 처리가 되었고 사망보험금은 이미 5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섯 아들은 어머니가 이제 길을 잃은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다섯 아들의 사전 모의를 우연히 어머니가 듣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날 당일 길을 따라 나가셨던 거예요. 다섯 아들을 홀로 키워오셨는데 이 다섯 아들을 위해서 치매 연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신분증도 챙겨가지 일부러 안 챙겨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어디에 사냐라는 이 질문에 그냥 늘 치매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아들들은 잘못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셔서 보험금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벌벌 떨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악해요. 여러분, 그런 악을 저지른 다섯 아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심각한 죄도 우리는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묵상하게 돼요. 침묵하셨던, 아무 말 하지 않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버렸지만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끝까지 침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침묵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죠. 그분이 이 땅의 창조주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은 마음만 먹으시면 이 땅에 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인데,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게 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물건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존재의 관계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재판의 자리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침묵으로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진실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진리와 진실을 거짓에 넘기지 않는 삶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담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 내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죽이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모욕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비하면 정말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사랑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0 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는 것에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의 재판의 모습, 그 안에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해야겠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우리는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가지나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말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우리도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어 있어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구하며 진실을 거짓에 넘기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